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만물이 변화한다. 그런 어떤 변화한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변화의 양상. 자,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데 그 변화의 양상이나 규칙이 있느냐는 거죠. 그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역학적인 입장은 어디에 있다는 입장에 서 있고, 이 있다가 기본적으로 그냥 뭐냐 이거죠.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겠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음양적인 변화, 그 다음에 오행적인 변화가 있더라. 근데 이제 말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어렵죠. 이제 아이고야, 이제 이 수업도 끝이다. 음양 나오고 오행 나오면 저 어려운 걸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 원문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고대인들의 무수히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니까 어떤 속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이 속성이 뭐냐. 공통적인 속성을 쭉 모아보니까 티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더라. 심장도 뭐예요? 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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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티 나왔다 들어갔다, 이게 반복하더라는 거죠. 그럼 저걸 저 속성을 뭐라고 이름 붙일 것이냐? 티 올란 거를 대충 양이라고 붙이자. 그 다음에 푹 꺼진 거를 음이라고 붙이자. 이렇게 그 속성을 따다가 문자를 만들어 놨는데, 문자가 지금 전해지면서 그것을 저기 뭔고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이거를 어느 속에서 사물 현상 속에서 잘 관찰해 보면 저절로 다 음양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음양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해요. 아,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라 하더라. 양은 하늘이고 음은 땅이라 하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물리적인 문자로 소화를 하니까 뭐가 된다고 해요? 음양에 대한 이해가 없어진다는 거죠. 음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숨을 내뱉는다. 아, 티 나오는구나. 그것이 양이고, 숨을 마시더라. 맛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음이다, 말이죠. 둘다 움직임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속성이야. 한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과 음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게 아니고, 운동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죠? 운동의 양상. 그러니까 양적으로 튀어나가는 사람. 튀어나가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몸이 여자든 남자든 그것은 뭐의 오행적으로, 음양적으로 양에 속한다. 그 다음에 꾸불리 잔다. 꾸불리 자는 거는 뭐의 음적인 운동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음양에 대한 이해가 전부 다 하늘, 땅 해버리고, 남자, 여자 해버리니까 벌써 그때부터 꽝이다, 이거죠, 꽝. 그때부터 공부 종친 거예요. 책 보는 순간에 탁 보면 표에 딱 나와 있어요. 아, 양은 무엇이고 음은 무엇이다. 음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 속에 운동의 양상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것을 거듭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가장 보편적인 양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자가 나오니까 점점 어지러우죠. 이걸 좀더 그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해해보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명리학이나 사주 명리학이나 오행학은 이걸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 3학년이면 벌써 오행 공부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도사님하고 수염 달고 내려오면 너가 뭐 하는데, 전부 다. 너가 뭐 아나, 이거래. 그런 식으로 사람들 찾아오면 도사님 하면 폼 잡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모르면서 소위 도사님들이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자꾸 어렵게 문자를 자꾸 써가지고 듣는 사람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는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죠?
대단하십니다. 역시 도사님이십니다. 보살님이 딴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는 사람이 보살님이다 이거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 양상을 한번 잘 봐보세요. 봄에는 어떻게 돼요? 위로 기운이 대체로 들려지죠. 예, 나무에 비유를 한다면 나무에서 봄의 기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솟구치죠. 솟구치고 여름이 오면은 더 크게 들리죠. 기운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운동성을 본다면 위로 발산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로 치면은 위로 들리는 기운이 강하니까 올라가는 놈도 있고 확 번지는 놈도 있고 다 튀어나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확 번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서히 쑥으로 내려오죠. 그죠? 영어로 가을을 폴. 그죠? 오톰도 있고 폴도 있고. 그러니까 널찐다, 널찐다. 뭐가 가을이 되니까 뭐가 자꾸 널찌더라. 예? 가을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더라. 그죠? 사물의 운동성이나 방향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더라.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 안 하고 딱 붙어가 있죠. 응? 겨울 되니까 전부 다 한 자리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 밑으로 운동성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서는 어떻게 해? 발산됐던 것이 밑으로 내려온다 했죠. 내려왔다가 다 떨어지고 나면 딱 어떻게 움츠려가 있죠. 그죠? 자, 이것이 어떤 거예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박자는요.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도 있죠. 네 박자 궁짝. 궁짝, 궁짝, 궁짜자자. 그 안에 뭐예요? 사랑도 있고 인생도 있고 다 있다 이거죠. 만물은 무엇을 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 양상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변화의 양상을 어떻게 해요? 오행, 문자로서 오케, 옮겨놓고, 문자로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나무 목자다. 그럼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무가 아닌데, 사람들은 전부 목이라면, 아, 나무. 근데, 예, 요러한 속성을 가장 많이 지닌 것이, 어떻다고 해요? 나무의 성질 속에 있더라는 거죠. 어떤 성질? 위로 쭉쭉, 뻗어나가려는 성질을 가진, 그리고 몸체가 어때요?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구부러졌다가 펴졌다가, 구부러졌다가 펴졌다. 그런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인 표현으로 목이라 쓴 것이지, 목은 나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다. 그 성질을, 어떻게, 해? 문자적으로 표현해내서 보는 거예요. 그 문자적으로 이제 이 표현을 해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데 항상 이 공부를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생각하라는 거죠. 예. 노래도 있습니다.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강산. 예? 아름다운 강산은 뭐 어떻다고 해?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 이게 아름다운 강사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강사. 만물이 봄이 봄답게, 여름이 여름답게, 가을이 가을답게, 겨울이 겨울답게 지나갈 때 무엇을 성숙한다는 거예요. 성숙. 성숙의 의미. 이 성숙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 봄 여름을 봄 여름답게 지내면 가을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가을 겨울에는 예, 적당히 잘 움츠렸다가 다시 봄이 오면은 또 펼쳐졌다가 예, 나무는 어떻게 해요? 시시 때때 자란다. 예, 시시 때때 자란다. 겨울에도 자라죠. 천천히 자라, 천천히. 이 주기에 있을 때. 예. 근데 이때에 잠을 안 잡으면 꽝이다 이거죠. 예,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사람은 어차피 이런 봄, 여름과 가을, 겨울, 봄, 여름과 가을, 겨울,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주기 속에 살지만 삶의 내용은 어떻다고 해요?
삶의 내용은 점점 좋아지고 늘고 늘어나가는 모양이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주 많습니다만은 봄 여름에 떴다가 가을 겨울에 내리가고 봄 여름에 떴다가 가을 겨울에 까먹고 봄 여름에 떴다가 가을 겨울에 까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예. 저도 그렇지만요. 예. 그럼 이게 뭐냐? 봄 여름이 있을 때 뜰 때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뜰 때보다 뜨고 나서 침체기가 올 때 관리를 더 잘 해야 되는데 이때 뭘 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가지죠. 욕심을 그냥 아 내가 잘 나갔다 이래. 입만 떼면 왕년에. 그러나 그거는 과거는 흘러갔다 이거래. 오늘의 계절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죽어야 멋진 놈 소리 듣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앉아갖고 지금 가줘야 지금 일이 되는 장면인데도 에? 너무 애인하고 앉아가지고도 밤 12시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1차, 2차, 3차 마시고 그 눈치도 없는 게 인간입니까? 갈 때 가야 되고 잘 때 자야 된다. 그런데 이때에 자기에는 너무나 뭐예요? 이 밤이 너무 짧다 이거죠. 내일은 없다. 이 밤은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밤에 가을 겨울에 뭘 저질러요? 욕심 때문에 뭔가 또 일을 만든다는 거죠. 인생에 가을 겨울이 있고 살아보면 1년에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운세적으로 점집에 안 가도 운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잖아요.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줄이든지 쉬든지. 그런데도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사님. 그럼 도사님, 물론, 있지요. 우짜면 됩니까? 그럼 오만 개 다 나오죠. 구슬 하면 잘 된다. 뭐, 부적을 쓰면 잘 된다. 문제는 누가 빌미를 제공했어요? 물으러 가는 사람이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 해주기 속한 거예요. 그래 놓고, 구슬 해도 소용이 없더라. 자기 딸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주기에. 그러나 그 사이에 내 지갑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가벼워지고, 은행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예. 자꾸 멀어져 간 그대요. 예? 돈은 자꾸 뭐예요? 멀어져 간 그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봄이 됐는데 내 오줌머니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도로빵이 들어있어요. 예. 도로빵. 그 다음 한 해 지나가, 우째우째 해가 또 좀 올라왔다. 그 다음에, 예? 또 지금 세월이 가니까 또 도로 빵이 되네. 내 통장에는 맨날 0이다 이거죠.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주기를 잘 탐으로써 어떻게 돼요? 해가 바뀔수록 점점 성숙한 성숙. 요 계절을 우리가 구별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역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다는 거죠. 즉 예, 봄이냐, 이게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해요? 이 철 자체란 말 자체가 계절의 뜻도 있지만 사력, 어떤 분별력 이런 것도 합니다. 이렇게 철이 들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근데 철이 안 들었다. 철이 안 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 있죠, 요게. 예, 우리들의 자화상. 반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오히려 이제 인생 경륜이 많이 쌓인 분들은 이렇게 사시니까, 예, 철이 이제 든다는 거죠. 예. 근데 요새는 진짜 철 안 드는 사람들 많아요. 예, 안 되는 판에 낑겨갖고 막 끝까지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의 실패로 간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실패로 연결됐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좌절을 맛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좌절. 좌절은 결과물이에요. 큰 차에 가서 밭이 보니까, 아, 피가 나는구나. 그러나 나한테는 뭐예요? 인생의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없다.
깨진 머리는 도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깨진 머리로 물론 수술하고 꿰매고 하겠지만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죠. 인생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럼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노로한 그래프 속에 사는 사람은 뭘 할 줄 아는 사람? 포기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포기. 여기에다가 뭐예요? 아름다운 포기. 아름다운 포기. 지혜로운 사람은 아름다운 포기를 더 많이 선택해요. 포기하는 놈 참 바보다 가거든요. 그래 살면 안 돼. 인생은 포기하면 안 돼. 날 포기하지만 오래 더 있죠. 그죠? 근데 포기를 끝까지 안 하면 어찌 될 건데. 흐름이 와주면 좋은데, 흐름이 안 오면 어떡할 거냐, 이게. 그때는 자기 인생을 좌절하게 됩니다. 그 좌절하지 말고, 포기해라, 차라리. 포기에는 뭐가 있어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대안. 왜? 저 큰 차가 뛰어오는데, 내 머리 가지고, 안 밟아도, 야,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럼 버튼 있게 가지고, 차라리 다른 거 하고, 수박하고 박질하는, 이런 식으로.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는. 근데 대안 없이 내 욕망만 가지고 밀어붙이면 결국은 뭐가 온다고 해요? 좌절이 온다. 이게 좌절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해요? 포기하라. 그러면 이걸 아름다운 포기를 하려면 뭐냐? 아름다운 포기. 이 아름다운 포기는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 네 꿈이 뭐였고 이러면 당연히 대통령이란다. 과학자. 에디슨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중학교쯤 되면 뭐 딴 거 없고 예, 뭐 의사 선생님 됐으면 좋겠어. 서서히 뭐 꿈이 내려오죠. 아이? 근데 이 꿈을 어느 친구가 포기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학을 가서도 난 꿈 대통령이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꿈을 쉽게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 속에 이루어야 되겠죠. 이 아름다운 포기, 이게 인생에서 아주 큰 힘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포기를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붑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죠? 근데 동쪽에서 불어요. 동쪽에서. 동쪽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싹이 난다, 잎이 진다. 싹이 난다, 싹이 난다. 야, 희한하다. 풍속은 똑같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을바람이, 아, 그대는 가을바람. 서쪽에서 바람이 분다. 풍속은 똑같다, 이거죠. 풍속은 똑같은데, 이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해요? 싹이 돋더니,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잎이 지더라. 뭐예요, 이거? 햇빛도 비슷한데, 봄 날씨, 가을 날씨, 온도도 비슷한데, 왜 동쪽에 바람이 불 때는 잎이 돋아나고, 서쪽에 바람이 불 때는 잎이 떨어지느냐, 이거죠. 요새 개그 중에 환장하겠네, 이제. 환장하겠네, 개그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바람이 부는데 오는 방향 따라서 잎을 피우고 잎을 지게 하더라. 온도도 비슷한데, 어떻게 해요? 잎을 피고 잎을 지게 하더라. 이것을 구별하는 눈을 가진 사람, 봄바람과 가을바람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가을에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다. 이 가을에 씨 뿌리놓고 찾아와가 겨우 내내 도사님 찾아다니면서 도사님 우짜문 잘 되겠습니까? 우짜문 잘 되겠습니까? 기다리라. 겨우 기다리라는 것밖에는 결국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면 더 지혜로운 건 뭐예요? 가을에 씨 뿌리지 마라 이거예요. 좀 쉬라 이거 쉬라 좀. 예? 인생에 돈이 들어올 때도 어떻게 들어옵니까? 맨날 돈이 들어옵니까? 돈이 어느 몇 년 동안 착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그걸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식으로 돈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나갈 때 뭘 합니까? 전부 다 막 내일은 없다 하고 막 무라 줘버려. 이 도이가 하면서 백만 원의 돈이가 이란다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에서 봄날만 연속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이 올 가을을 대비해 가지고 뭘 준비하라고 해? 예? 딱 담아놔라 그죠. 통장에 돈을 재하라. 담아놔라 말이죠.
그래서 이 가을 겨울 담화라는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면 유치원 노래에 있습니다.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오면은 뭘 먹고 사느냐. 얼마나 간단해. 겨울이 와도 뭐 걱정이 없단다. 왜? 여름 동안 모아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그러니까 위대한 교육 삶의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유치원 노래 속에 있더라고. 유치원 노래 속에. 우리는 원생보다 못하다니까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은 우리들이 모여 살아요. 그때 배한 걸 요새 책 좀 읽습니다. 그때 배한 걸 지금도 알았더라면. 네. 그때 배웠던 걸. 그게 유치원 노래 속에 뭐예요? 이미 삶의 지혜는 다 던져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아침만 되면 간밤에 술을 마시고 나서 눈이 번쩍번쩍해요. 또 이빨을 쑤시면서 오늘은 어떻게 돈을 벌까? 그냥 벌어지나 이거라요. 그렇게 안 닦고 이빨만 쑤신다고. 그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을 겨울에 와서도 관리할 줄 모르는. 인생은 뭐예요?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무슨 관리? 위기 관리. 요새 또 뜨는 학문이 실패학. 성공학은 이야기는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을 부자라고 못 사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 한다. 내용을 요약하면 그래요. 근데 그래 할 수 있나 이 말이라요. 하루에 4시간씩만 자라 이거래. 열심히 일해라 이거래. 좋은 말이죠. 근데 되나 행동이 옮겨지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뭘 잘 관리해야 돼요? 가을 겨울을 잘 관리해야. 즉 봉계 훈련을 잘 받아야 하계 필드를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이 동계 훈련을 너무나 허수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많더라. 그래서 성공만 튀어 올라가는 방법만 알 게 아니라 잘 수그리는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 이 실패학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실패한다. 그 실패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뭘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 인생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더라. 진짜로 있더라. 이거죠. 예, 어느 분이 예, 기업을 하는 분이 사업을 잘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았는데 자기는 잘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운의 재테기가 오니까 재테기가 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재물을 거덜내더라 이 말이죠. 도둑은 어디에 있다? 문 밖에 있다? 문 안에 있다? 예. 부모 자식 사이에도 예쁜 도둑들이 천재로 모여 삽니다. 예. 그러한 관계가 어떡하다고 해? 부득이하다고 납득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에 있은 큰 지혜다라는 거죠. 역학을 통해서 남의 운명을 좀 봐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런 것이 어떻다고 해? 변화의 양상으로 부득이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을 맞춰 살면 어떻다고 해? 위기 관리를 잘하고 실패하는 방법까지 잘하는 사람은 실패 어떻게 튄다고 해? 팍 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예요? 이별하는 법을 알아야 사랑하는 법도 잘하는 것이다. 이별을 모르면 사랑도 몰라요. 사랑하려고만 하니까 괴로움이 오는 거죠. 괴로움. 이렇게 만물은 뭐예요?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반복한다. 예, 이것을 예, 오늘은 머릿속에 예, 정리해 두시고 예, 이것으로 일단 예, 오늘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 변화의 양상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예,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